난 그 드라이 파르텔론 야마로소. 이탈리아는 2017년 기준 GDP 규모 1조 9,300억 달러로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큰 경제대국입니다. 세계 1위의 제품도 200개 이상이 있을 정도로 전통의 제조업 강국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요 근래 유럽의 경제 이야기를 하면 가장 불안한 곳으로 이탈리아가 회자됩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1970년대부터 이탈리아는 집권당인 보수정당 기독민주당의 정책으로 연금과 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지출의 확대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산업지대인 북부와 상대적으로 낙후된 남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남부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이 지속되면서 정부지출이 확대되었습니다. 기독민주당이 정권을 잃고 마니플리테가 끝나갈 무렵인 1993년 이탈리아 정부부채는 GDP 대비 100%를 처음으로 돌파하게 됩니다. 이후 지금까지 이탈리아의 정부부채는 꾸준히 증가하며 현재 GDP 대비 130%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채는 이탈리아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부채 문제가 더욱더 심각하게 부각이 된 시기는 아시아의 신흥국들이 빠른 성장률을 보이는 무렵부터입니다. 이후 이탈리아는 만성적인 저성장에 빠지며 이전보다 더 빠르게 정부 부채가 상승하게 됩니다. 르네상스의 이탈리아를 생각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수많은 예술가들, 그리고 메디치 가문으로 대변되는 예술의 꿈을 불어넣어준 재력가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르네상스 이탈리아의 중심은 상업이었습니다. 많은 상공업자들이 활동하였고 이들은 길드를 구성했죠. 공교롭게 이탈리아는 여전히 이런 길드식의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를 협동조합의 나라라고들 하죠.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협동조합들이 부품을 생산해서 그것을 조립하여 완제품을 만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장인의 나라, 페라리와 람보르기니의 나라인 것이죠. 이탈리아의 공산품들은 대부분 성능과 외향면에서 빼어나기 때문에 자동차나 오토바이, 그리고 자전거 애호가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협동조합에서 생산된 물품들을 조립하는 구조다 보니 한 협동조합이 문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주문은 지연됩니다. 게다가 문짝이 제대로 닫히면 마세라티가 아니라는 말이 있듯이 이탈리아의 공산품들은 한결같이 무언가가 하나 빠져있거나 잔고장에 시달린 제품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롱기와 같은 커피머신이나 구찌와 같은 명품 브랜드는 이탈리아제를 흉내낼 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는 대기업 위주의 다른 경쟁국들보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위기 시에는 경영대처 능력이 떨어져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저성장 기조가 만성화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유로존 가입이었습니다. 1999년 1월 1일 유럽중앙은행은 이탈리아를 비롯한 11개국에 유로화를 전면적으로 도입합니다. 유로화보다 상대적으로 화폐가치가 낮은 리라화를 사용하던 이탈리아의 경제에 먹구름이 들어서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유로존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GDP 대비 재정적자가 2.5% 이내여야 했는데 이탈리아는 이미 GDP 대비 10%가 넘는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유로존 가입 조건을 맞추기 위해 이탈리아는 재정적자를 무리하게 줄이는 데 집중하며 경제성장에 필요한 재정정책을 제대로 펴지 못하게 됩니다. 시의적절한 재정정책을 펴지 못한 결과로 유로존의 출범 이후 이탈리아의 경제성장률은 단 한 번도 4% 이상을 기록하지 못합니다. 이후 두 번의 마이너스 성장과 함께 이탈리아의 저성장은 고착화됩니다. 그리고 유로존 내 국가들이 단일 통화를 사용하면서 이탈리아보다 더 고도화되고 완결형의 산업구조를 가진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에게 산업의 비교 우위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이탈리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10년 공공부채의 위기를 겪었던 포르투갈, 아일랜드, 아이슬란드를 빌드로 동유럽의 소국들이 현재도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하고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유로존 내에 있다는 것은 단일 통화를 사용하는 단일 경제권을 의미하는데 유로존 내의 사람과 상품, 자금 등이 관세 장벽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돈으로 독일이나 프랑스의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다고 하면 유로존 국가에 속한 사람들은 자국의 상품보다 더 질 좋은 다른 나라의 상품을 소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의 만족을 느끼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자국의 산업이 도태되어 버리겠죠. 만약 어느 순간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상품의 가격을 올려버린다면 자국의 산업이 무너진 상태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가격으로 그 제품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유로존 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이탈리아의 경제는 과도한 복지지출과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위주의 저성장 산업구조에
무리한 유로존 가입으로 인해 산업이 독일, 프랑스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이탈리아는 경제의 새로운 활론 모색을 위해 유럽연합과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1대1로의 참여를 선언한 상황입니다. 물론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유럽연합과 미국의 입장에서 이것이 얼마나 큰 도전이고 좌시할 수 없는 일인지를 다음 편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탈리아에 대한 미국의 외교정책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